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이렇게 저희 NNA 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뭐라 그러지? 좀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되게 컨셉처럴하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 툴을 만든 그 목적을 좀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랑 네트워크 디스턴스 이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많이 쓰는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그냥 이제 두 개의 점을 그냥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심플리. 연결을 해서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거. 사실은 이게 워커빌리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온사이트 카운트를 가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진짜 사람들이 가서 직접 다 제거했어요. 이게 갑자기 뭐 최현대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컨템포러리 학문이 아니고 되게 역사가 깊고 예전부터도 다 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거를 네트워크를 막그 길을 길 도로의 길이를 다 계산해서 디스턴스 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되게 앱스트랙하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딱 그려서 그냥 그거를 이제 손으로 다 계산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컴퓨테이션 툴로 만들어지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이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사실 이 네트워크 디스턴스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리치 어널리시스랑 그래비티 어널리시스 하면은 이 디스턴스에 대한 네트워크 디스턴스에 대한 그 결과값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하게 되니까 사실 좀더 리얼리스틱한 좀더 실질적인 그런 보행자 환경을 분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임프로브먼트가 있었죠. 이제 이 컴퓨터 툴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런가 동시에 이제 아 이게 500m의 의미가 500m 레디어스라는 그 의미가 이제 이런 그냥 심플한 원이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컨셉을 알고 계시면은 또 좋고 두 번째 이제 디스턴스 디케이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많이 익숙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이 디케이 밸류로 이제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트윅한다. 그 아까 남준 선생님 그 앞에 렉처 시간에도 잠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베타 밸류라고 불러요. 이 디케이 값에서 조절하는 값을 베타 밸류라고 부르고 사실 트랜스포테이션 어널리시스를 할때 알파랑 베타 밸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상황을 이제 숫자로 컨트롤을 할 때. 베타 밸류라고 얘기를 할 때는 대부분 디케이 값을 얘기해요. 근데 알파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트랙티브니스를 알파 밸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트래블 코스트랑 타임을 어트랙티브니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트래블 타임이랑 코스트를 세이브할 수 있다면 어트랙티브니스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효율적인 거니까. 그래서 아 그런 용어를 주로 쓰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베타 밸류가 높을수록 이 이표 이제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해요. 베타 밸류가 높을수록 사실 보행자 환경이 좋지 않다. 이게 트래블하는 사람들의 서바이브 살아남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인데 이제 0.004일 때 보면은 한 250m 걸어가면 사실 한 25%밖에 서바이브 못하는 거예요. 근데 0.001 베타 밸류 썼을 때는 뭐50% 이상의 그런 보행자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넘버에 대한 컨셉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베타 밸류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쓸 때는 0.001에서 0.005 사이를 많이 써요. 제너럴하게. 근데 더 특이한 상황에서는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쓰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상황에서는 0.001에서 0.005 사이 정도를 두고 내가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지정해서 쓰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웨이트 값. 이 웨이트 값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은 내 거의 하이퍼테시스랑 시나리오를 디벨롭할 때이 웨이트 값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실 피지컬리 네트워크는 변형이 되진 않잖아요. 내가 도로를 당연히 도로를 갑자기 막고 뭐 컨스트럭션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도로 형태가 바뀌겠지만 그런 특이한 상황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모두
다 사람마다 다른 하이퍼테시스와 다른 리서치 퀘션이 있지만 같은 네트워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내 리서치 퀘션이나 하이퍼테시스에 어떻게 변화해서 쓸 것인가? 그게 이제 웨이트 값들을 조정하면서 디케이 값도 웨이트 값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 값을 조정하면서 나에게 정말 내 연구 환경이랑 가장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온사이트 서베이를 해서 내가 만든 최적화된 환경, 그리고 온사이트에서 서베이한 환경을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였죠. 그래서 아, 이두 개의 환경이 얼마나 근접성이 있냐,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트워크 웨이트, 뭐 오리진 웨이트, 데스티네이션 웨이트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네트워크 웨이트 같은 경우는 뭐 어트랙티브니스 또는 뭐 디비에이션, 폴로우 디터런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거예요. 어떤 지역에 되게 봄새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 어떤 도로에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어트랙션보다는 디비에이션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거기가 아무리 큐티 스페이스 루트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디투어 하겠죠. 거기를 가진 않겠죠.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투입할 수 있고, 또 이런 날씨도 많이 영향을 끼치죠. 날씨가 좋은 날은 사람들이 사실 디케이 밸류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더 길게 활용을 하는 건 거예요. 원래 같으면 500m 정도만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뭐 600m, 700m까지도 걸어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트래픽 플로우에 대해서도 리서치를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트래픽 그런 데이터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트래픽 잼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은 거기는 또 스페시픽하게 네트워크에 대한 또 디비에이션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거기에 이제 계속 그런 트래픽 잼이 생기니까. 그리고 뭐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이제 이런 건축 환경도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건축 환경을 매저하는 또 연구가 또 따로 있어요. 막 위드가 얼마일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막 그거를 또막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패브릭이 그 페이브먼트가 어떻게 돼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걸어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로와 뭐 보행자 도로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걸어 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 덜 걸어 다니고, 뭐 버스 정류장이 여기에 놓여야 되냐, 아니면은 뭐 저기에 놓여야 되냐, 이제 그 레이아웃에 대해서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가로수가 뭐 어떻게 몇 미터마다 심겨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라던가,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거리에 예전보다 많이 안 걸어 다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내가 네트워크의 그런 웨이트로 이렇게 적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오리진 웨이트랑 데스티네이션 웨이트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이제 지금 이제 NNA 툴로 어날러시스 할 때도 사실 오리진은 우리가 사람을 놓진 않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집 넣거나 뭐 리테일 넣거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빌딩 넣거나 뭐 공원을 넣거나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벌써 여러분들이 이 트랜스포테이션 어날러시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아니면 항상 사람만 오리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보행자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무조건 사람이면 된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닌 건 거예요. 사실 이 도시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되는 애들은 다 오리진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뭐 남자 아니면 여자 뭐 아닌 10대, 20대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세분화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오리진이라는 그 캐릭터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뭐 그런 밸류가 될 수도 있어요, 가치. 이 지금 트랩을 하는 뭐 거의 퀄리티,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컴이라고 했을 때 인컴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걸을까, 아니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걸을까, 아니면 뭐 건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이랑에 대해서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은. 막 비만 문제 막 이런 게 성인병 문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면은 비만인 사람이 더 많이 걸을까, 뭐
뭐 건강이 어떤 사람의 더 많이 걸을까, 짧게 걸을까, 뭐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오리진의 웨이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그냥 점으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예를 들면은 저희 툴에서도 이제 데스티네이션 그 웨이트를 넣을 수 있는 게그 커스텀 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이제 좀 같이 프로젝트 디벨롭 하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서 뭐 공원에 대해서 할때 어떤 공원은 사이즈가 뭐100 스퀘어 핏밖에 안 돼. 근데 어떤 공원은 뭐300 스퀘어 핏이야. 그러면은 어느 공원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갈까요? 그냥 이게 나의 하이퍼테시스가 그냥 사이즈, 공원의 사이즈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당연히 더큰 사이즈 공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스티네이션 웨이시 그런 사이즈,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그 공간의 퀄리티, 레스토랑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내가 좀 거리가 멀어도 뭐그 레스토랑이 가격 대비 서비스가 너무 좋아, 아니면 가격 대비 훨씬 음식이 맛있어, 그러면 내가 옵션이 두 개,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거리가 멀어도 거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데스티네이션 웨이도 사실 그냥 단순히 로케이션의 의미는 아니다. 이게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그런 소셜 엘리먼트들을 다 가져다 쓸수 있는 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사용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복잡성이 높아지고 확장되면은 비즈니스 로케이션 어날리시스가 가능한 건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이게 이제 센츄얼리티 어날리시스, 저희 이제 NNA 툴박스 안에 크게 지금 베이직 툴 안에 크게 두 가지 컨셉이 있죠. 하나는 센츄얼리티 어날리시스, 그리고 하나는 억세서빌리티 어날리시스. 제가 제너럴하게 그냥 억세서빌리티 어날리시스라고 계속 이렇게 그냥 단어를 썼어요. 썼는데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센츄얼리티랑 억세서빌리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센츄얼리티 어날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도시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거고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뭐 같은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이 있어. 근데 이거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냐? 어디가 더 중심이 가 있냐? 아니면은 어디가 더 가까운 뭐 클로즈니스 밸류를 가지고 있냐? 뭐 비트윈니스 밸류를 가지고 있냐? 이게 심지어 같은 형태의 네트워크와 같은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을 쓰더라도 이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네 가지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툴로도 해석할 수 있죠. 해석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온사이트 설베이를 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거는 도시 구조의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상호관계 이해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상호관계에 맞춰가지고 잘라서 우리가 그 현장 가서 카운트를 해보면 되는 건 거예요. 그 대표성을 가진 그 로케이션에 서가지고 거기를 그냥 카운트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윈니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도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지나다녔냐라는 그 값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값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길에 100명 지나다녔어, 저 길은 50명 지나다녔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도시 전체에서의 그 상하관계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전체 값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 에버리지보다 이 도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지나다녔냐? 이거를 아는 건 거예요. 도시 전체 패턴과 전체 흐름은 이래. 예를 들어서 전체 흐름은 뭐 300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도로는 100명 지나다녀. 근데 여기는 5명밖에 안 지나다녀. 그러니까 이게 상대값인 거예요. 상대값이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도시의 하이어archy가 이해가 되는 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 더 복잡성 있게 디벨롭이 막 트윅에 대해서 이게 이제 되다 보면은 엔트로피 밸류로 이거를 계산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엔트로피 값이라 값을 해서 정말 아까 남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정말 그 랜덤 그 확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거 그걸 저도 듣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은 상대값을 안다는 것 자체가 확률이에요, 사실은.
이 도시 전반에서 이런 액티비티가 일어날 확률은 뭐 30%인데 여기는 그 중에서도 몇 퍼센트가 일어나고 있어. 여기는 몇 퍼센트가 일어나고 있어. 결국 그 값을 이제 알아내는 게 센트럴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디그리 밸류를 제외하고는 디그리 밸류는 그냥 사실 심플리 이제 카운트한 값이죠. 근데 이세 가지는 그래서 인덱스 값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인덱스 값. 그래서 이 인덱스 값은 절대 값은 아니고 상대적인 숫자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false color라고 이거를 어쨌든 뭐 도시 분석을 할때 많이 쓰는데 뭐 정의는 그래요. 따뜻한 컬러일수록 밸류가 높은 밸류를 represent 해줘요. 차가운 컬러가 되면 될수록 낮은 밸류예요. 이거는 그냥 공통적인 룰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between-ness 결과 값인데 여기가 뭐 따뜻한 컬러가 나타나는 곳이 밸류가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보행자의 그 플로우가 많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도시 전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여기가 보행자 흐름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클로즈니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오리진에서 데스티네이션에 가는 모든 그 길의 길이를 더해가지고 그총 길이의 개수를 나눈 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총 길이의 개수를 나눈 건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왜냐면은 가까울수록 가까운 거리 관계일수록 효율성이 높은 거니까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의 그 거리 값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내 리서치 하이퍼테시스는 그냥 뭐그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 사이 간의 거리를 멀게 하고 싶어. 우리는 뭐 코비드 19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까운 건안 좋아. 뭐 라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은 사실 여기 더 높은 밸류를 가진 곳이 좋은 거겠죠? 그 네트워크 컨텍스트 안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자기의 하이퍼테시스에 따라서, 자기의 그런 리서치 어프로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인제너럴하게는 효율적인 측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그 거리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포커스 했을 때는 낮은 밸류가 좋은 거다. 왜냐면 좀 효율적인 그런 거리 관계가 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소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갑자기 좀 웅웅웅웅 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바꾼 거 있어요, 오정현 선생님? 아니, 바꿔도 없는데. 지금도 그래요? 네, 계속 뭐 지직지직하거든요. 네, 여기 표부터 설명하면 되겠죠? 이거.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오늘 이제 설명 쭉 드리는 거는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 할때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거기에 좀 이제 포커스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로즈니스 같은 경우도 내가 뭐 전략적으로 나는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의 관계성이 먼 곳이 오히려 좋아.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더 집중적으로 해석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false color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진 괜찮았죠. 그 warm color, cold color에 대해서 얘기한 거 괜찮았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 저희 NNN 툴쓸 때도 이제 그 representation 되는 것도 사실 저희가 그냥 색깔을 마음대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그런 룰에 의해서 다 지정돼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트레인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랑 네트워크 디스턴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네트워크 디스턴스로 나누기 한 거예요. 어떻게 수학적으로 엑셀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실 이게 그 뒤에는 더 복잡한 시스템이 돌아가지만 이게 그냥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수학적인 컨셉으로 이해를 하자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네트워크 디스턴스로 나눈 거다. 그러면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짧을까요? 네트워크 디스턴스가 짧을까요? 두 개를 비교하면. 또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마도 커피를 걸어야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커피를 걸을까요? 제가 한국 가면 커피 쏩니다.
유클리디안, 그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짧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냥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일직선을 연결한 거니까 네트워크 디스턴스가 길죠.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네트워크 디스턴스 나눴을 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도시적 패턴으로 도시적 패브릭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긴 패브릭일까요? 이거 대답하시면 직선. 커피 아 직선. 직선 그쵸 김진동 학생님 네. 맞아요 이게 더 직선에 가까운 건 거예요 이 도시 구조가 직선의 네트워크 형태를 가졌다는 뜻인 건 거예요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에 가는 그 연결성에 있어서 저는 이거 제가 그러면은 이해하기로는 유클리디안은 이제 우리가 지도 볼때 웹에서 거리 재기 할 네네 때딱 스팟 찍어서 딱 재는 거가 있고, 다른 거는 네네네 경로 맞아 찾기 할 때는 막길 통해서 가면서 그 거리, 총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도시 패브릭을 의뢰가 들어왔어. 도시 디자인을 패브릭을 디자인해 주세요. 뭐 근데 도시가 아니어도 돼요. 뭐 내가 약간 공원을 해. 아니면은 뭐 어떤 부분에 내가 패턴을 어쨌든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그잼 해볼 수 있겠죠. 아, 이 오리진이 있고 데스티네이션 있고 패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얼마나 스테이트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사실은 이게 이거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걸 쓰면 된다. 그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거의 색깔이 웜 컬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즉슨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도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값이랑 이게 유사한 건가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태 자체가 복잡성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A 지점으로 B 지점을 갈때 네트워크가 막 이렇게 꼬여있지 않은 건가요? 내가 굉장히 A에서 B 지점을 이동할 때 굉장히 효율성 있는 루트가 많다는 건가요? 이 도시적인 형태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디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엣지 내가 어떤 지역에 서 있어. 그럼 이뭐 1차선 도로에 서 있어. 그러면은 그냥 한 도로에 서 있어. 그러면은 나의 디그리 밸류 2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 지점에 서 있어. 그럼 디그리 밸류가 하나, 둘, 셋, 넷인 거야. 4.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맨하탄을 했다고 칩시다. 맨하탄으로 디그리 밸류를 했어. 그러면은 다 어떻게 될것 같아요? 맨하탄 다 그리드잖아요. 그럼 다 4로 뜨겠죠. 모든 그 도시 색깔이 4가 되는 거죠. 여기선 지금 4가 다른 학생분이 계셔요. 4가 이제 오렌지색으로 다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맨하탄은 분석을 해봤어. 그럼 그냥 다 오렌지색인 거예요. 거기가. 네트워크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냥 1차선 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성을 보는 건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우리 6거리, 뭐 7, 막, 뭐 4거리, 막 이런 구조들이 많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그런 것은 더웜 컬러로 올라오겠죠. 왜냐하면은 디그밸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디그리 값을 분석을 해보면 도시 전반적인 네트워크의 연결성에 대한 덴시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걸 분석해봤자, 우리 도시, 우리 이 우리 동네는 그냥 1차선 도로가 많네. 우리 도는 동네는 이게 사거리가 많구나. 뭐 이거를 그러니까 빠른 속도감이 빠르게 이거를 도시 그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를 한눈에 딱 이해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너무 커넥티비티가 많네. 여기가 왜 커넥티비티가 많지? 해서 이제 거기를 더 줌인해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남주 선생님이랑 개발하는 게 정말 베이직부터 시작을 해서 커스텀 레너 툴까지 연결해서 사실 디자이너 분들이 이 베이직, 특히 베이직 파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사이트 어느덧이 가능한 건 거예요. 특히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도 이제 도시 컨텍스트부터 뭐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뭐 네이버후드 사이즈 정도 뭐 반경 500m 정도
부터는 이렇게 리서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차가 어떻게 지나가고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그러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accessibility analysis에 관한 거. 여기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rich analysis, gravity analysis, 그리고 허프 모델.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rich analysis는 예를 들면은 엄청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내가 어떤 오리진에 서 있고 내가 여기서부터 500m 반경을 지금부터 걸어갈 거야. 500m 네트워크를 타고 걸어갈 거야. 그러면은 내가 몇 개의 데스티네이션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약간 쇼티스 패스랑은 조금 달라요. 개념이 쇼티스 패스 같은 경우는 그냥 데스티네이션에 옵션이 많아. 근데 그중에서 나는 그냥 가까운 곳 한 곳만 갈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리치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곳에 서 있을 때 500m, 뭐 200m, 300m를 걸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건물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치 어널리시스의 결과값인데 이 색깔이 이제 거리값을 뜻해요. 그 멀리 갈수록 더 빨간색이 되죠. 왜냐면은 숫자가 높아지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높아지면서 거기에 억세서블한 그 빌딩 개수도 올라가죠. 당연히 이거는. 그래서 리치 컨셉은 그러하다. 그리고 이게 근데 이게 이거 너무 심플한 개념인데 이거 왜 하지? 이렇게 질문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일 처음 이제 렉처 페이지 설명할 때 맨하탄 같은 경우는 1km 반경에 도달할 수 있는 건물 개수가 6,000개인데 미니아폴리스 같은 경우는 뭐 1,000개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시 구조적으로 엄청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반 플래닝 하는 분들은 왜 이 도시는 이렇게 억세서블한 곳이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비교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그냥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 구조적인 이해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그냥 되게 펀더멘털한 리서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 그래비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래비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리치 어널리시스랑 메소드는 이제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 그래비티 밸류를 여기에 적용시킨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비티로 디스카운트를 시킨 건 거예요. 깎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날씨 때문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노약자가 더 많이 살아. 인구 파퓰레이션을 봤더니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훨씬 높아. 그러면 그분들이 걷는 그 디스턴스는 훨씬 짧겠죠. 그 걷고 싶어 하는 거리의 디스턴스가 짧겠죠. 그러면은 같은 오리진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억세서블을 할 수 있는 그 빌딩의 그 개수가 확 줄어드는 건 거예요. 그거를 그래비티 밸류로 디스카운트 시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디케이 밸류로 디스카운트를 시켜서 그러면은 디케이 밸류를 뭐 0.001을 적용하든 0.003을 적용하든 이 리치 값에서 디스카운트 된 결과 값을 알 수 있다. 그거를 하면 되고 저희 그 NNA 툴에서 보면은 0.001, 0.002, 뭐 0.003을 이렇게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그거를 같은 환경에서 그 밸류 값만 조정해서 보면은 얼마나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보면 좀 감이 생길 거예요. 사실 0.004 뭐 이러면 사실 사람들이 한 200m 정도밖에 못 걸어가고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건물에만 도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디스카운트 상쇄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컨셉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허프 모델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상권 분석하는 가장 그 펀더멘탈한 난리지를 갖고 있는 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프로버빌리티를 구하는 거예요. 프로버빌리티. 내가 이거 옵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스토랑 가려고 해. 그럼 A, B, C 옵션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디를 가지? 그거를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구해주는 어널리시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어떤 지점에 있는데 지금 여기 회색 점이 출발 지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이 세 군데에 데스티네이션 옵션이 있는 건 거야. 내가 여기 사는데 지하철 타야 돼 지금부터. 근데 이 세 군데 중에서 어디를 가야 되지?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것 또한 이제 그러면은 제일 처음 출발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디 서울에 살아. 근데 내가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옵션이 내가 약간 뭐 적당히 걸을 수 있는 그 거리 반경 안에서 지하철을 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가장 그냥 베이직하게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겠어요? 그냥 거리겠죠, 거리. 그냥 가까운 곳을 가겠죠. 뭐, 같이 2호선을 탈 수 있는데, 2호선에 내가 두께 걸리는데 어디 중간쯤 살아. 그냥 거리, 가까운 역을 가겠죠, 사실은.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냥 거리로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거리로만 했을 때, 당연히 A 지하철역이 뭐, 한, 조금 더 가깝고, B 지하철역이 좀 더 멀어. 그러면은 probability가 어디가 올라가겠어요? A가 올라가겠죠. A의 probability가 70%야. 그러면은 B의 probability는 뭐 30%야.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게 probability는 다 더하면 무조건 1이 돼야 돼요. 뭐 무조건 100이 100%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를 쪼개 갖는 건 거예요. probability로. 근데 보니까 A 지하철역이 내가 가려고 하는 destination에서 집에서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지만 내가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곳에서는 조금 더 가까워. 그러면은 사실 뭐 한 30m 더 걸어가야 되는 거면 그걸 타러 가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럼 그건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프로버빌리티를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본인의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어요. 아마 커피를 걸어야지. 커피를 걸어요. 내가 이러면 저쪽 내세요. 아 그래요? 채팅에 뭐라고 돼 있죠? 각각의 웨이트를 주라고. 오 맞아. 맞아, 웨이트를 주면 되죠. 데스티네이션에 웨이트를 주면 되는 건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에 어트랙티브니스 웨이트를 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레스토랑으로 바꿔봅시다. A 레스토랑이 있고 B 레스토랑이 있어. 근데 A 레스토랑이 좀 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는 이 A 레스토랑이 집에서 20m는 더 멀어, 거리가. 그래도 나는 여기를 선택하겠죠. 왜? 이게 데스티네이션의 웨이트 값이 높은 건 거예요. 어트랙티브니스 웨이트 값을 내가 높게 주면 사실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프로버빌리티가 30%였는데 이게 프로버빌리티가 올라가는 건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떨어지겠죠. 원래 여기 거리상으로 봤을 때 70% 프로버빌리티였는데 여기가 45%로 떨어지고 뭐 여기가 55%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스티네이션의 웨이트 값을 줌으로써 이거를 내가 이 프리퍼런스를 이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그 허프 모델로 하면 돼요. 허프 모델로 하면 되고 이제 웨이트 값까지 주면서 되게 세부적으로 컨트롤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 커스텀 툴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프로젝트를 할 때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거를 또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금 저 지금 한 몇 분 정도 있나요, 선생님? 지금까지 하세요. 네. 시간 괜찮나요? 네. 뭐 내용이 더 중요하죠. 학생들 배워야 되니까. 네. 그래도 약간 시간 조절을 하려. 그러면은 네네. 우리 아직 시작한 지 3시간 안 됐어요. 아 네네네. 네.